일본을 대표하는 관광지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 도야마의 리포터입니다. 도야마현은 북 알프스 다테야마 연봉의 웅대한 자연이 키우는 아름답고 넉넉한 곳입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매혹하는 매력 넘치는 도야마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도야마현은 일본의 대략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야마는 도쿄, 오사카, 나고야까지 거의 같은 거리에 있어 철도로는 3시간 반으로 호쿠리쿠 신칸센 전선 개통에 의해 대폭적인 시간 단축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도호카의 호쿠리쿠 자동차 도로를 비롯한 고속교통망도 정비되어 국제 물류의 거점이 되는 후스키 도야마 항의 접근도 순조롭게 되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도야마 공항에서는 도쿄, 삿포로, 후쿠오카, 오키나와를 연결하는 국내선 외에 국제선도 취항하여 항공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등 환일본해의 중앙 거점으로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도야마현을 상징하는 다테야마는 오래전부터 신이 사는 산으로서 숭배되어 왔습니다. 하늘 높이 솟은 봉우리는 아무나 범접할 수 없는 삼엄함과 신성함을 가졌으며 그것을 찬미한 사람들은 이윽고 다테야마를 깊이 신봉하게 되었습니다. 예로부터 산악신앙의 대부분의 영산은 여인 금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곳 다테야마에서는 누노바시 간조의 행사에 참가함으로써 여인도 지옥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 극락왕생과 내세가 약속되었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다테야마를 거점으로 하여 중도는 다테야마를 순례하거나 누노바시 간조회를 다테야마 만다라 그림으로 해설하면서 전국적인 포교 활동에 힘썼습니다. 도야마현을 대표하는 산업 중의 하나인 의약품 산업의 역사도 이 포교 중에 시작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도는 전국을 순회하는 한편 병을 물리치는 부적을 갖고 다녔습니다. 그때 지창한 약을 맡기고 다음번에 방문까지 사용한 목만큼의 대금을 받는 선용 후리라 불리우는 독자적인 상법이 생겨 전국 각지에서 지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메이지 이후 근대적 설비를 갖춘 제약회사의 설립이 더욱 발전하여 현재는 의약품 생산 거점인 제약의 도야마로서 국내외에서 높은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300여 년에 이르는 의약품 산업의 역사는 도야마 산업의 원점이 되었습니다. 약품 판매로 축적한 자본은 은행, 철도, 섬유, 수산, 인쇄 등의 사업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도야마의 풍부한 물을 이용한 수력발전소를 건설했습니다. 이 발전소는 전력엔 도야마의 선구자가 되었고 싸고 안전한 전력의 공급으로 일본의 측 굴지의 공업 집적의 형성에 크게 공헌했습니다. 현재 일본 굴지의 알루미늄 제조업은 물론 메카트로닉스 신소재와 같은 첨단 기술 산업, IT 디자인과 같은 정보 산업 등은 새로운 산업의 집적이 진행되는 것과 함께 도야마의 제약의 전통을 살린 바이오 테크놀로지와 심층수 등 도야마현의 특색을 살린 산업의 진흥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기질과 끈면하고 끈기 있는 현민성, 일본에서 가장 싼 전력, 풍부한 공급 용수 등 다테야마의 은혜로 도야마현은 세계를 향한 새 산업의 창조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테야마의 역사는 도야마의 산업 발전과 깊이 연관되어 있군요. 그 외에도 다테야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로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다테야마 그룹의 알펜 루트는 북 알프스를 횡단하는 약 90km의 산악 관광지로서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옵니다.
4월 하순 타테야마는 길고 험했던 동면에서 서서히 깨어납니다. 높이가 약 20m의 눈에 큰 골짜기인 웅장한 벽이 찾아오는 사람들을 맞아줍니다. 초여름은 가련한 고산 식물이 고원 가득히 피어납니다. 일본에서 가장 낙차가 큰 쇼묘 폭포. 풍부한 물을 자랑하는 구로베 댐 등 웅장한 자연의 파노라마는 큰 감동을 안겨줍니다. 선명한 푸르름이 빨강 노랑의 비단 옷으로 갈아입을 즈음에 다테야마의 가을이 찾아옵니다. 멀지 않아 찾아올 험한 겨울을 생각하면서 초목들은 서로 경쟁하듯이 물들기 시작합니다. 웅장한 다테야마의 자연은 사시사철 계절에 따라 그 표정을 바꾸어 찾아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줍니다. 다테야마를 비롯한 도야마는 사계의 특징이 뚜렷하여 계절의 흐름을 1년을 통하여 즐길 수 있습니다. 하늘 높이 벚꽃이 흩날립니다. 도야마의 봄, 그곳은 아름다운 색으로 채워집니다. 자연과 예술이 같이 공연합니다. 도야마의 여름, 국경을 넘어 울려 퍼지는 혼이 큰 감동을 낳습니다. 바람 타고 흐르는 호공의 음색. 도야마의 가을, 다정하고 그리고 그리운 향기가 납니다. 백운이 정적의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도야마의 겨울, 따뜻하고 그리고 맛있는 더없이 행복한 시간에 취합니다. 아름다운 자연도 그렇지만 역사와 문화, 풍성한 음식 등 도야마에서만 맛볼 수 있는 도야마만의 볼거리가 가득합니다. 도야마현은 현재 관광지로서 주목을 받고 있지만 그것뿐이 아니에요. 도야마현은 일본에서도 특히 살기 좋은 현이라고 일컫어지고 있습니다. 다테야마의 풍부한 물은 생활의 요로면에서 사람들을 윤택하게 해줍니다. 맑고 맛있고 또한 여러 곳에서 쏟아나는 물은 사람들의 마음의 일지가 되었습니다. 주택이나 도로 등 시내 전체가 정비되어 공원이나 상업시설, 근대 설비를 갖춘 의료기관이나 복지시설이 충실하여 노인부터 어린이까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교육 환경에 충실해 더욱 힘을 쏟아부어 교육 수준은 전국에서도 톱레벨에 있습니다. 또한 20세기 이후 현대 미술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근대 미술관, 일본 문화 특유의 미를 소개하는 수묵미술관 등 특색 있는 미술관과 박물관이 많이 있어 예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안전면에서는 화재 발생률이나 범죄 발생률이 낮고 사는 사람들은 물론 찾아오는 관광객들도 안심하고 도야마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아름답고 풍부한 자연. 오랜 세월 이어온 역사와 문화, 활력 넘치는 산업, 그리고 산과 바다의 은혜.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도야마의 매력을 꼭 한번 체험해 주시기 바랍니다.